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부산대병원 폐고혈압 클리닉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운동 재활 해주시는 우리 신명준, 이병주 교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체조직 질환 환자분들이 반 이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승근 선생님, 호종훈 선생님, 류마티 선생님들 같이 봐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선선증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종환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호흡기 내과 선생님 같이 봐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영양사 선생님이 상담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뭐 사회사업 같은 컨설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우리 정신상담도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 저희가 모임도 같이 하고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랑 가을이랑 올해도 할 건데요.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 이 병이 굉장히 희귀하고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젊은 여자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왜 이 병에 걸렸어? 나만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이런 죄책감도 가지시고, 내가 아파서 애들을 못 키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는 너무 멀쩡하고 사람들이 폐고혈압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병이야? 너 아픈 사람 맞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을 해서 보니까, 환자의 날 모임을 해서 보니까 나 말고도 더 심한 사람도 일상생활 다 잘하고 지내는구나. 나도 열심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약을 잘 먹으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서로서로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의료진도 굉장히 지금 폐고혈압은 새로운 약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환자분들의 예후를 굉장히 좋게 해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약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새로운 무슨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환자분들이 내가 걸리면은 폐암만큼 빨리 죽는다라고 알고 있던 병이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병은 폐고혈압, 그 중에서도 폐동맥고혈압이라는 병입니다. 흔하지는 않고 굉장히 레어하지만, 굉장히 희귀하지만,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폐암만큼이나 예후가 안 좋은 병이었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병도 저 병도 아닌데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한번 선별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폐동맥 고혈압도 이제는 약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걸리면 죽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행복.